김민 선수도 있는 위치에서는 잘 붙여야 될 만한 자리인데요. 오, 좋습니다. 지금은 공의 라이가 좀 안 좋았을까요? 오히려 웨지 샷인데 스핀이 안 걸려. 자, 황유민 선수가 페어웨이에서 아주 샷을 잘했는데요. 공의 라이가 분명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서도 공의 앞서 이다현 선수가 아쉽게 홀인원을 놓쳤었는데 김현희 선수가 이렇게 또 홀인원을 만들어주네요. 5번 홀도 왼쪽 앞핀이라서 사실 선수들이 홀인원을 노리려면 사실 이 홀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예. 샷이 선수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빙 데이에 선수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후일담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요. 3년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부터 30년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현희 선수의 이 홀인원이 이번 대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황유민 선수도 아주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서 지금 연속해서 버디를 잡아가고 있어요. 예. 황유민 선수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선수들이 요즘에 정말 피지컬 좋은 선수도 많이 있지만 예, 예. 자그마한 선수들이 이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어려운 6번 홀에서도 또 버디 찬스를 네, 만들어내는 잘... 황유민 선수네요. 우야. 야, 세 홀 연속 버디가 나왔습니다. 이틀 누적으로 쳤을 때 6번 홀이 두 번째로 어려운 홀이거든요. 남자 골프는 좀 다른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스윙 같이 느껴지고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죠. 저희 그 대회 때 프로암이 인기가 있는 것이 예. 같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다. 아. 아마추어들이 치시면서 예. 네. 그런 어떤 그런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남자 프로들은 그냥 뒤에서 쳐도 볼 스피드 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사실 요새 또 갈수록 이 결혼을 하는 비중도 좀 줄어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이제 동참해서 네. 아, 또 들어가나요? 오! 이야, 황유민 선수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황유민 네 홀 연속 보디입니다. 이야, 오늘 네 섯 개 줄여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황유민 선수를 돌격대장이라고 그렇죠. 부르곤 하는데 네네. 야, 말 그대로 오늘 진짜 진격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이 없고 자, 네 홀 연속 버디를 잡고 있는 황유민 이번 홀은 어떨까요? 8번 홀의 핀 포지션도 2단 턱 바로 위에 있는 인데요. 예. 일단 캐리를 해야 돼요. 자, 웨지샷. 오, 이번에도 단에서 네. 올렸어요. 야, 오늘 아주 매섭게 몰아치는 황유민 선수입니다. 예. 아, 말 그대로 진격의 3라운드입니다. 오늘 가장 매서운 4연속 버디를 기록한 황유민 선수 이번에도 또 약간 평지성 오르막이에요. 좋은 버디 찬스입니다. 됐어요. 이야, 5연속 버디입니다. 황유민 올림픽 버디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 코스에서 저런 스코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는 이런 데요. 저 위치는 9번 홀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예. 4번 홀부터 황유민 선수의 아주 매서운 플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홀 연속 버디를 잡고 있는 황유민 선수의 그 앞섰던 장면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홀부터 시작이 됐어요. 웨지샷이 저렇게 떨어져서 굴르는 것을 보면은 그 공의 라이가 분명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페어웨이에서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잘 붙여서 버디를 잡아낸 것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파3 5번 홀에서도 역시나 좋은
스윙샷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두어 스핀이 제대로 걸리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언샷이었고요. 6번 홀도 굉장히 어려운 파4 홀인데요. 네. 세컨샷을 아주 핀보다 짧게 잘 붙여서 이 어려운 6번 홀에서도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얘기하는 그 사이클링 버디였었는데 7번 홀 파5에서도 그린 엣지에서 또 성공을 시켰고 예. 그리고 직전 홀이었던 8번 홀에서도 또 안타를 줄이게 되는 황유민 선수입니다. 2단 턱 위까지 공을 잘 보내서 그 후프레이크 퍼스를 정확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